네, 지금부터는 박민수 소장님과 함께 숨어있는 알짜 지역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02077-6393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과의 소통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도 지금 소장님께서 정말 정말 고심하셔서 한 곳을 엄선해 오셨다고 해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서울시 마포구 대웅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2019년 6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15층 건물 중 11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 임대 예상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모든 설명에 앞서서 마포구 대웅동은 어떤 곳이다? 딱 한 줄로 소개 좀 해주세요. 수요 대비 공급이 없는 지역, 그래서 임대인이 조금 편하게 임대 사업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수 소장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닐까 싶어요. 희소 가치가 높은 곳을 찾아오신 것 같은데 일단 이곳의 매력을 딱 네 가지 키워드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신촌 8차선의 핵심 입지다. 그럼 대로변에 네. 위치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양방향의 역세권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좌로는 신촌 역세권에서 이제 도보 5분 거리,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고 이 대역에서는 이제 또다시 5분 거리. 양방향 역세권 정중앙부에 그 위치한 이제 사업장이 되겠는데요. 왕복 10차선의 도로 일면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 원짜리 땅이죠. 네. 상업지지만은 일반 보통적인 상업 지역이 아니라 한 20년 넘게 그 많은 호재도 있었고 대학가 상권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대와 연대 상권이 있으면서 홍대 상권도 맞물려 있고 경의선 숲길 상권까지 이 세 가지 아주 큰 시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수요를 대비했을 때 공급이 없어서 그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그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25개 자치구에서 월세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적으로 주변에 이대라든지 신촌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권 모두 챙겨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뉴타운과 최대 상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권도 있고 뉴타운이라면 아현 뉴타운 얘기신가요? 뉴타운이 정말 많은데요. 네. 이 이대 역세권과 신촌 역세권 일대 주거 지역들은 전부가 다 뉴타운으로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은 이런 건축 규제도 과거에는 있었고 이 땅값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축으로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조금 저렴한 금액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이 투룸의 주거 형태, 그러니까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것도 일단은 공급 자체가 없고요. 네. 노후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옥탑이나 반지하 형태의 그 공급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입자들은 깨끗한 집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역세권 중심으로 이런 깨끗한 집이 없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자막의 매매와 전세가 차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말 2,500만 원 소액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 원금이라고 표현하죠. 네. 이 전세가 상향에 따른 자본의 회전율이 빠른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흥동이나 아현동이나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이 주거지입니다. 3년 전만 해도 25평대가 한 6억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은 다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와 이 조그만 소형 형태의 주택들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은 집에서 큰 돈 제공해줘서 네.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런 소형 주택 투룸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떤 건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상복합의 뛰어난 조망권. 그럼 주상복합이면 몇 층으로 지어지는 건가요? 15층짜리 건축물인데요. 네. 양방향으로 이제 건축물들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습니다. 평당 억짜리 상업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고층 건물이 많은데 다행히도 이 1층에서 6층까지 그 병원과 학원 시설로서 이쪽이 좀 답답한 곳은 그 이제 상가로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 있겠고 학원이나 병원 시설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용도로 이제 오피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은 11층에 딱 위치를 했기 때문에요. 판상형 3베이로서 뭐 일조나 채광 답답함 없이 쾌적하게 일조권이 보장된 구조가 되겠고요. 면적 자체도 넓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자녀까지 양육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방 두 개가 큽니다. 크면서 네. 거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월 수익률이 한 달에 120만 원씩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전세 개념으로도 월세 주기 편하고 이제 노후 준비 연금식으로 월세 받기도 편하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높은 층에 위치해 있어서 조망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만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투룸의 희소가치 계속해서 네. 강조해 주시죠. 투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진짠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어플리케이션도 잘 돼 있어서 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이 주변일 때 공실 현황을 손쉽게 클릭 한 번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주변에 최근에 지어진 이 신축 부동산 중에서 1.5룸이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는 예, 1인 세대가 거주하기 딱 안성맞춤인 네. 공간인데 이 1.5룸이 지금 현재 분양가가 아니라 매매가죠. 5년 전 분양했을 때보다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1.5룸이 3억 7천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은 그 금액의 이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분양가 자체도 더 적은 평형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가는 또 반대로 높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 금액 2,500만 원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요. 5년 전부터 과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주변에 신축 투룸이 공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분양을 받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한 8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놔도 편하게 임대사업 월세를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1.5룸보다 더 저렴하다고 해요. 그 저렴한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장님 좀 알려주세요. 예, 분양 금액은 3억 2,500만 원이 되겠고요. 네. 전세 보증금 3억 원 활용하신다면 나중에 월세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2,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보증금 2,000의 월세는 120만 원이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활용하신다면 120만 원 월세도 받을 수 있겠는데 반전세가 좀 더 귀합니다. 그래서 1억 5천에 뭐 70만 원, 뭐 2억에 60만 원 형태의 반전세 수요가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전세 수요가 많다고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한 유의점도 짚어볼게요. 예, 최근에는 이제 주택 세대수가 좀 많다든지 이런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도 8년 동안 이제 주택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은 그 상가점포로서 공급이 더 많이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요.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더라도 종전의 혜택은 그대로 다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다주택자이라고 하시더라도 합산 배제가 되는 알뜰한 아주 굉장히 좀 희소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룸 공급의 제로인 곳입니다. 마포구 대흥동의 오피스텔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것도 그렇지만 항상 소액으로 투자하면 좋을 지역들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직접 만나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소액으로 시작한 부동산 투자 방법 마포역 2번 출구 트라필리스에서 전화 예약 후에 개별 상담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셔야 해요. 02077-6393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여러분 꼭 한번 참석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